안녕? 안녕. 어쩌다가 담배를 피우게 됐어? 애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소외되는 기분이 들더라고. 걔네들이 나가는데 혼자 안 나가거나 그러기 되게 좀 모호하단 말이야. 친구들의 권유로 피우게 된 게 시작인 것 같아.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담배를 피우게 됐네.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잖아. 친구들의 영향이 확실히 강하긴 한 것 같아. 그러면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워? 한 5개비 정도. 5~6개 정도. 12개, 13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 얼마나 핀 거야? 3년 정도 된 것 같아. 4년? 3년 정도 됐어. 흡연하는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해?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전에 자신이 담배를 필 거라는 생각을 했어? 아니, 부모님이 담배를 피셔서 오히려 끊으라고 권유했던 나니까 내가 담배를 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 어떨 때 피워 주로? 되게 단순한 것 같아. 버스 타러 가면서도 하고 끝나고 애들이랑 집 같이 가면서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 같아. 금연해볼 생각은 해봤어? 그치. 여러 번 해봤는데 친구들이 계속 피우다 보니까 다시 손을 댔던 것 같아. 내년부터 정말 해보기로 스스로 혼자의 다짐을 했거든. 지금 금연을 하려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공익광고 캠페인 같은 건 본 적 있어? 본 적 있지. 공익광고가 뻔하다는 느낌이 강하잖아. 그냥 지나치거나 대충 흘겨보거나. 공익광고를 보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너 이거를 놀리는 것처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되게 재미로만 보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래서 정말 노담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그런 것 때문에 더 꺼려지게 만드는 것 같아, 오히려.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딱 반반인 것 같아. 담배 공초를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지. 담배 피우는 또래 애들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 지나가다가 내 또래 애들이 피는 걸 보는데 어릴 때는 안 피는 게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좀 안타깝지. 혹시 주변에 담배 피는 친구들 있어? 나는 주변에 담배 피는 친구들은 없어. 어른들은 한 80~90%가 피기 때문에. 너는 왜 담배를 안 펴? 이제 궁금하긴 했는데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피면 키가 안 큰다고 하잖아. 내가 정해놓은 목표 키가 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거니까 굳이 지금 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안 필 것 같아. 만약에 친구들 무리가 너에게 한 개만 딱, 한 번만 딱 해봐 이런 식으로 너에게 권유한다면 넌 어떤 반응을 볼 거니? 내 주변에는 그렇게 권유를 하는 사람이 없어. 직업이 또 가수인 것도 알고. 너 직업이 가수야? 가수를 꿈꾸고 있어. 지망생인 거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다. 그러면 이제 돌아앉아서 나를 한번 볼래? 안녕.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어. 아, 목소리 들었을 때도?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여기 와 있을 줄 몰랐어. 그러면 나랑 게임 한번 해볼래? 어떤 미션일 것 같아? 어른이 된 나를 설득하는 건가? 아마 금연 캠페인 같은 거 아닐까? 나는 금연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진 않을 거야. 그 미션 내 성공을 하면 내가 상금을 줄 거야. 상금? 그 상금이 혹시 50만 원의 상금이 있어. 그래? 한번 해볼게. 좋아.